아, 좋습니다.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. 이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함께 네. 보면서. 영상에서도 잠깐 확인했습니다만,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충이 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. 네, 실제로 그 한동안은 꾸준히 감소를 했었어요. 근데 2016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.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뭐 환경이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. 예, 스트레스나 뭐 아니 이런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. 저희 시대 때보다는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시기고요. 또 청소년기가. 근데 이럴 때좀그 어른인 저희가 또는 서울시가 잘그 보듬어주고 적극적인 그 심리적 안정화 정책을 편다면 아이들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만큼은 꼭 통과시키고 싶다 하는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자전거 문화입니다. 그렇죠. 예. 자전거 인구가 늘어난 인구에 비해 현재 그 자전거 도로는 아주 열악한 하고 뭐 자전거 도로가 끝까지 이어진 곳은 거의 없고 예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한 데다가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도 그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 도로의 일부를 라인만 자전거의 도로로 해서 보행자하고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자전거 도로를 좀더 확장시켰으면 그냥 일반 그 저기 도그 보행자가 다니는 도보가 아닌 자전거만의 전용 도로, 차도처럼 차도 옆에 자전거 도로를 하나 전용 도로를 내야 되겠다.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죠.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된다. 예. 자, 의원님하고 말씀을 쭉 나눠보니까, 정말 뭐 서울시와 지역구를 위해서, 많은 고민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, 지난 의정 활동을 점수로 한번 환산을 해본다면 본인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? 아, 열심히 뭐 새벽별이 뜰 때부터 늦은 밤에 별이 들 때까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7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. 의원으로서는 70점이다. 네. 가족들에게, 가족의 어떤 구성원으로서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가정 점수는 더 낮은 점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, 예, 저 같은 경우는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를 소홀히 하는 그런 좀 예, 집중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 많은 산적한 일들을 항상 집에까지 이렇게 머리에 잔뜩 이고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50점. 알겠습니다. 하지만 예. 남편분은 더 좋아하시지 그럴 수도 않을까요? 있겠네요. 좋습니다. 그러면 뭐 가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. 영상 편지요? 이건 말로만 듣던 영상 편지를 지금 자녀들한테 좀 하고 싶습니다. 집에 있는 우리 라병호, 라병준, 라한영 이세 자녀에게 그 정치하는 엄마로서 좀 따뜻한 밥한 끼도 못 차려주고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한 것 같은데
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세 자녀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잘할게. 고마워. 좋습니다. 그럼 뭐 남편 모아는 패스할까요? 어떻게 하시겠어요? 고마워요. 네. 아이, 깔끔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앞으로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. 서울시 의원으로서 나는 앞으로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라기보다는 네. 좀 소수, 네. 그리고 또 좀 덜 가지신 분, 그리고 더 약하신 분들.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사회가 이렇게 평등하기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네. 예, 힘의 균형에 의해서 그것이 기울 수밖에 없는데 약간은 뭐 평등해질 수는 없어도 약간 그 기울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정도 네.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. 저도 거기서 출발을 했고요. 네. 앞으로도 쭉 남은 그 정치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정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클로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요? 김경영 의원님, 네.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어떤 모습입니까?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안전이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이 도시의 안전 그리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 촘촘하게 좀 복지를 예, 복지 정책을 펼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촘촘한 복지 그리고 뭐 편안한 아까처럼 이렇게 기울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네. 그런 예, 편안한 뭐 서울 그렇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서울 시민과 함께 네. 예,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뭐 반짝반짝 빛나는 서초구와 서울시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. 예. 네. 자, 오늘 메이드 인 서울시는 김경영 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.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메이드 인 서울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